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서울 청계광장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최한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데 함께 가보실까요? 오, 젊은 사람들도 관심이 많네요.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민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서구를 대표하여 서울 강서 시니어 클럽은 엄마가 참기름으로 참여하여 고소한 냄새가 행사장의 눈길을 끄는데 한몫하고 있어요. 엄마가 참기름의 위생적이고 정성이 담긴 제조 공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외국인도 엄마가 참기름 냄새에 끌리고 있어요. 준비한 만큼 큰 성과가 있었군요. 청계광장의 엄마가 참기름 향기가 진동합니다.